한다 생각하면 돼요. 예. 시무도. 시무도. 예. 아, 스님 차관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예. 예. 아, 진짜. 시무도 소를 찾는다. 예, 진리를 찾는다. 참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그, 찾는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예, 두 번째 견저. 소를 찾으려면 이제 발자취. 예, 발자취. 발자취. 소 발자국을 딱 따라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되잖아. 예, 견. 선생님 올 때. 이제, 그 다음에 견우, 이제 소를 이제 딱 발견했어. 뒤. 뒤 꼬리 부분 이제 딱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대구. 딱 소를 얻었어.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모구, 이제 소를 이제, 이제 길들여, 길들여. 길들이고. 그 다음에 기우기가 이제 소를 이제 딱 길들여가지고 제대로 타고 흰소가 돼버렸어. 흰소가 돼버렸어.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청정해졌어. 그래 집에 와서 이제 소도, 찾을 소도 없고,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예, 망우존인. 소를 잊어버리고, 예, 스스로 딱, 마음이 이제, 돌을 좀 깨친, 마음이 이제, 이, 자아를 이제 찾기 시, 네, 시작했어. 이제 인우구망. 인우구망. 자, 이게 이제, 진리가 이제 하나가 되버렸어. 소도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인우구망, 인우. 해탈, 해탈이라고 보면 되지. 완전히 이제, 이 해탈의 자리에서 예.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이제 진리를 아, 알았다 이거지. 아, 그 단계에 진리를 알았고 그 이제 딱 예, 마음이 쑥 익어서 진리가 하나임을 도리를 이제 등그런 진리를 이제 발견한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게 반본하느니라 일체 만법은 기일하다. 이게 이제 진리를 이제 깨친 거야. 이제 완전 이제, 네, 이제 저 부분에서 해탈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리 되는 거예요. 성교수님 그러니까 산과 물이 보이잖아요. 반본하는 예, 산과 물.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서 이제 입전수수라 이제 도인이 도를 깨쳤으니까 네, 이제 부처를 부처님을 발견했으니까 이. 견성성불을 했기 때문에 견성성불. 이제 중생을 건지러 갈 거 아닌가 예. 가야지 딱 도포를 걸치고 이제 중생 제도하러 딱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고교, 입전 수수라 속세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은 뭔가 평상심시 돌아.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깨쳐버리면 평소에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일체가 다 도 아닌 것이 없다. 그죠? 달리 다른 데서 돈을 찾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네가 꼭 붙이고 일체가 다 붙여 아닌 사람이 없다 하는 예. 그런 깊은 의미를 이제 이야기해 드립니다. 꼭 역으로만 맹심하겠습니다. 네. 됐어. 자 이제 시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합니다. 1월달 달력 설법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아르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 소를 찾는 걸 이제 진리를 견성성구라는 진리를 깨달아 찾아가는 첫 번째 시무 소를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 두 번째 이제 견적 소의 발자취. 자, 진리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딱 찾아 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세 번째, 저 소를 발견했어. 아, 이렇게 화두를 지고, 예, 묵조를 하고, 또 연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저걸 딱 열심히 이제 소를 찾아. 근데 발견해가지고 들고 이제 소를 딱 얻었어. 어, 이렇게 이제, 예, 물러나지 않는 자리. 까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해. 잡아, 막, 말을 듣게 해야지. 이 검은 소를 말 듣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모구. 예. 이제 소를 이제 길들여. 잡아와서 이제 딱,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제. 부처님 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죠.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또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우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흰소가 되었어. 내 마음도 이제 청정하게, 내 마음도 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잘 돼. 그래서 흰소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야. 부처님의 고향으로 들어와. 그 다음 망우존인 딱 집에 와서 이제 찾을 이제 소가 없어. 그제 잊어버리고 탁 마음이 평화로워. 일단은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느껴. 편안하게 이제 왔어. 그 다음에 인우구마 이제 소도 나도 이제 없어. 무아의 자리에 들어서 오로지 진리의 공안 사상, 공안 도리를 제법이 공안 상이라. 둥그런 달과 같고 이 진리를 이제 딱 알아서 나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리고 공안 도리를 얻었더라. 그럼 마음이 더 깊어져서 이제 반본 하느니더라. 본래 이제 본래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본래 진리는 그제 하나더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진리 깨친 게 일체가 만법기라여 진리 아닌 것이 없더라. 이 도리를 깨쳐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이제 도인이 도인이 자 가사를 걸치고 입전수수 저 사바세계에 이제 내려가서 중생을 건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 이제 하게 돼 있어. 물이 넘치면 저절로 항아리에 물이 넘치면 어찌되나 저절로 젖잖아요 주변을. 그렇지. 뭐 제도해라 말을 안 해도 돌을 닦아 깨달으면 이제 중생을 제도하게 돼 있어. 이래야 탈이 없죠. 그제 어중짜비로 돌을 못 깨치 놓고 깨쳤다고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러 내려가면은 자기도 다치고 중생도 지도 중생인데 중생을 건지려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지. 반풍수 집안 망친다. 돌을 완전히 깨쳐서 익어서 깨칠 때까지는 이런 열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라 그런 뜻이라. 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은 뭔가 평상심시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쳐버리면 평소에 밥 먹고 똥 사고 하는 일체가 다 도 아닌 것이 없다. 그죠? 달리 다른 데서 돈을 찾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네가 꼭 부추고 일체가 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이제 이야기해 줘. 꼭 요거로만 냉심하겠습니다. 네. 됐어.